네, 다음 이슈, 몰랐던 조상 땅 온라인으로 찾는다입니다.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5년간 이 350만 필지가 주인을 찾아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복잡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이미 그 땅을 찾은 분들도 네. 계실 테고 혹은 아예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맞아요.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의의 사고로 피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 조상들의 경우에 후손이 모르는 이 조상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인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연평균 73만 필지가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후손들을 도와주는 기묘한 서비스인데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직접 지참해서 관할 지자체, 시군구 지자체까지 가서 방문을 해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이 비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결과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겠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조회 대상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이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전자 문서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V월드를 통한 이 신청 시에 이 증명서들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시고요. 조회 대상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입력한 뒤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를 지정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3일 이내에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열람도 하고 출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혹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시스템상 이후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만 지금은 신청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것이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상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 상속관계를 입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적등본을 통해서 이 상속관계를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법원 이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 온라인으로 이 본인이 아니라 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 부모들도 발급을 할 수가 있지만 재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 증빙 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 사망한 분들의 후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적등본을 지참하고 관할 시군구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 소식 듣고 벌써부터 이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네,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네, 우리도 이거 늦으면 안 되니까요. 네. 빨리 이거 방송 끝나면은 조상님이 혹시 놓치신 땅이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